안녕 히튜브 친구들. 오늘은 엄청나게 거대한 딜로포사우루스 브릭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사이즈가 높이 30에 길이 60cm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요. 여기 미니 딜로포 피규어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쥬라기 공원 때 딜로포사우루스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빨리 조립 뛰자.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2075피스입니다 와, 조각수가 엄청나고요. 여기 보면은 딜로포사우루스 브릭 조립 설명서가 있습니다. 100페이지를 넘어요, 여러분. 그리고 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마지막은 미니 딜로포사우루스까지. 이거 언제 조립하죠? 머리.
앞다리랑 몸통까지. 아, 이렇게 해서 딜로포사우루스 브릭 제품을 모두 조립을 했습니다. 와, 엄청 힘들어요. 합체를 한번 시켜보자면은 다리부터 여기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반대편도. 우와, 일단 자리는 잘 됩니다. 뒷다리 두 개를 연결을 시켜줬고요. 꼬리 부분도 여기. 이제 머리 부분. 마지막 앞다리. 주면. 완성! 스펙을 보자면은, 아, 길이는 약 59cm 정도 되고요. 아, 높이는 한 32cm? 아, 실제로 이 친구가 5에서 6m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약 10분의 1 스케일로 나온 제품이에요. 아, 자세히 보면은 머리 부분. 일단 이렇게 아래턱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입속도 보면은 이 혓바닥에 있고 목도 어느 정도 돌아가요. 이 부분도 이렇게 가동이 돼서 아 약간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 뒤쪽 부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 귀여운 앞다리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일 수가 있고요. 와, 뒷다리 부분. 아, 발가락이 이렇게 벌려지고요. 발톱도 이렇게 뒤쪽에도 이렇게 발톱이 돼 있고요. 배쪽을 보자면은 이렇게 돼 있고 꼬리 부분도 다관절로 돼 있어서 살랑살랑거리는 모션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쪽 부분 보면은 색깔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크릿!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운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일단 사운드는 그렇고요. 엠버 컬렉션 딜로포랑 뭐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쭈꾸미 딜로포사우루스를 조립을 안 했잖아요. 요거는 간단한 거라서 생각보다 구성품이 알찹니다.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아래턱 그거 다리 부분 이렇게 미니 피규어까지 브릭 제품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딜로포사우루스 간판? 네임 카드? 비자드 오브 어 라지 더블 퀘스트 온 이스 헤드. 머리에 두 개 큰 것이야 뭐야, 가진 도마뱀이다. 아, 맞아. 이게 사실 아, 레고 제품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중국산 브릭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제가 3-4만 원대인가? 저렴하게 구매했던 기억이 있어요. 으차.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는 제품. 이거는 진짜 조립하는 것 빼고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딜로포사우루스 장난감 제품 중에는 이렇게 큰 사이즈를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슈퍼 콜로셜 시리즈도 딜로포사우루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제품 같아요. 중국산이긴 한데 가격도 그렇고. 나 사실 이 시리즈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모사사우루스도 가지고 있거든요. 엄청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 힘들어서 저거는 좀 나중에 조립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